네, 지난번에 5일달에 저희가 발견하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네요. 깨끗한 석회암 위에 이끼가 져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마무소처럼 보이죠. 이렇게 봐도 전형적으로 마무소인데 그걸 구분을 못하니 좀 안타깝죠. 여기 코고요. 여기 이제 상하고 저기 알 같은데. 어쨌든 이게 만무스. 야, 참 정말 아쉽습니다. 파괴 되지 않고 잘 보존되기를 바랍니다. 포항 공룡 무덤 매장지에 있는 만무스 최근 모습입니다. 도라석이죠. 석회암으로 굳혀져서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. 바로 밑에는 석탄층이죠. 옆에 지금 또 묻혀 있습니다. 다른 공룡들이. 앞쪽을 봐도 뭔가 이 테두리 안에 뭔가 갇혀 있잖아요. 그럼 뭔가 알아야 될 텐데. 이쪽에 이제 동물 지질학적인 그런 거 사이죠. 이렇게 굳히기에 드물잖아요. 자, 이렇게. 자, 찍어 넣겠습니다. 네. 기록 잘 보존해 놔야 되겠죠. 이건 거의 그냥 뭐 방치죠. 저는 문화재 신청했는데 방치 수준이에요. 네. 이상 다이아몬드 카페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부무소 대표 박현철입니다.